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문제 하나 나오죠. 아직은 우리가 이거 할건 아닌데 한번 보시면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자치 원칙상 사적자치가 뭐였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원칙이 뭐예요? 사적자치 원칙인데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뭐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는 없겠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예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죠. 강행법규 위반하고 제한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외에는 뭐예요?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2번은 뭐예요? X임을 알수 있고 또 이거 우리가 자세한 것은 법률의 해석에서 또볼 거예요.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제는 못하지만 해지는 할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고 이것도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봐야 돼요. 5번부터 볼게요.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X죠. 자,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가 해놓고 다음날 뭐 해도 취소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 X가 되겠죠. 4번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지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겠죠? 그죠? 신의칙. 그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인근에 뭐가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래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고지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또 나오는데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를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이게 뭐예요? 상식적인 접근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판례를 뭐죠?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정도입니다. 3번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나옵니다. 1번 권리 남용에 유례해가지고 로마법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인근에 을이라는 사람도 살고 있고 요게 담입니다. 담 경계죠. 근데 갑과 을은 철천지 왼수예요. 그래서 갑은 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든 저 인간 연맥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이 창문을 열고 밖에를 쳐다보니까 요놈이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갑이 어떤 짓을 했냐면 실제 사건입니다. 자기 마당 안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팠어요. 우물을 몇 개요? 100개를.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든 수영장을 만들든 지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일종의 뭐예요? 권리의 행사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물 100개를 판 이유는 뭘까요? 물 먹으려고요? 아니죠. 지금 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을의 우물이 마르도록.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을을 연맥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뭐예요? 지나치잖아요. 우물을 파면 한두 개 파는 건 이해되지만 이건 뭐예요? 100개를 파는 건 뭐예요?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행사라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지나치다면 그때는 뭐예요? 허용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예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고요. 우측을 보면 이제 맨 위에 2번 성립 요건이 나와요. 일단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첫째,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필요해. 연맥일 의사가 필요한 것이. 가해 의사. 다시 말하면 갑은 자기가 물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을을 뭐 하려고요? 연맥이려고 한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가해 의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행위가 존재해야 돼요. 의무를 파는데 몇 개를 팠다고요? 100개. 지나치죠? 이러한 지나친 행위가 존재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권리 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뭘 필요로 하다고요? 가해 의사, 연맥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3번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도 나중에 우리 한 번씩 다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볼 겁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면 44페이지의 라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굉장히 유명한 판례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이 대한민국 한국에 A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남동생과 자기 친정아버지,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뭐 판례 내용은 뭐 남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건 내용은 이 남동생이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지금 결국은 뭐 아버지 모시고 누구 집에 살고 있는 거죠? 누나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갑이 이 남동생과 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뭘 하게 되냐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죠. 근데 문제는 이 남동생과 아버지를 내보내 봤자 갑이 이 집에 뭐할 수는 없어요? 들어올 수는 없어요. 갑은 지금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그 아파트를, 그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아버지와 남동생을 나가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연맥이려고, 그죠? 아버지와 남동생을 뭐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니까 뭐가 있는 거죠? 주관적 가해 의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요 남동생과 아버지에게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라, 월세 내라, 요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무작정 뭐예요? 나가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분들 내보내봤자 요 아파트는 뭐할 수밖에 없어요? 세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세를 달라는 것은 뭐예요? 지나치지 않다고 볼수 있겠지만 무조건 막무가내로 뭐예요?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뭐한 거죠? 지나친 거죠. 따라 이것은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끝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측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볼 거냐면 효과를 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권리 남용이니까 갑의 소유권이 박탈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요 남동생과 아버지는 안 나가도 되죠? 그죠?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요 갑의 아버지하고 요 남동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사용료 등은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시험 문제 지문에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가 박탈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행사가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을 뿐이죠. 따라서 남동생과 아버지는 뭐할 필요 없어요? 나갈 필요가 없을 뿐이고,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우측의 예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권리 자체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는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똑같은 취지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권리는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인데, 요건은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필요하고요. 객관적으로 뭐가요? 지나친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효과는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니고, 따라서 사용료 등은 여전히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50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제3장에서 권리의 주체를 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 용어 정리다. 그죠? 용어 정리.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용어 정리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50페이지에 권리의 주체부터 뭐죠?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외울 것도 좀 있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게 민법은 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법을 공부하시면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삼천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용지 유용지 된다 안 된다 외워봤자 뭔 소린지를 모르면 외운 걸 뭐하지 못해요? 써먹지를 못해. 자, 우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뭔 소린지 모르는 상태겠죠? 듣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데 책 보면 뭐죠? 개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무엇이 선행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우면 아 나오니까 외웠지 아는구나 하고 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그 부분이 뭐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정리는 해야 돼, 그죠? 외울 건 외워야 되겠지만, 될수 있으면 뭐 하지 않으려고요?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예요? 민법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3조가 나옵니다. 3조 50 이렇게 나왔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에 뭐가 돼요? 주체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걸 이제 먼저 보기 전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할게요. 용어 정리. 뒤에 다 나올 건데, 권리 능력이라는 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권리 능력인데, 이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 인간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와 누구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인간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요새 말 많은 게 뭐죠? 뭐 K 스포츠인가, 뭐 미르재단? 미르재단 법인이죠. 그래서 만약 그게 뭐 대충 보면 이제 뭐도 들어갈 거냐면 횡령이라는 것도 들어갈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제가. 왜 그러냐면 미르재단 법인의 재산은 최순실께 아니라 누구예요? 미르재단 법인 거예요. 그죠? 법인도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거를 빼다가 뭐죠? 사용했다면 남의 돈을 쓴 거예요. 형사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인간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법인도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법인은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인간은 권리 능력이 있는데,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3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놨으니까, 인간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출생을 하게 되면 인간이 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언제 출생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 둘, 셋,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시점,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뭐 진통 소리라는 것도 있고, 일부 노출 소리라는 것도 있고, 전부 노출 소리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민법은 출생 시기에 대해서 전부 노출설을 취해요. 다시 말하면, 언제 사람이 되는 거냐면, 엄마 몸에서 어떻게, 어디 가요? 전부가 다 나와야 비로소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민법의 태도고, 형법은 뭘 취하냐면, 진통서를 취하여. 그래서 형법은 언제 사람이 되는 거냐면, 엄마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진통을 시작하면, 산통을 시작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사람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형법의 태도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법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전분 노출 소리 맞을까요? 진통 소리 맞을까요? 일단 전분 노출 소리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대충 기분 감은 그죠? 근데 왜 형법은 진통소리를 취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전분 노출 소리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전부가 다 나와야 뭐가 돼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하는 바람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만약에 전문 노출설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왜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과실치사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법은 더 땡겨요. 언제부터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부터. 진통이 됐을 때부터 이미 그 아이는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잘못 진료하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더라도 뭐로요? 사람을 죽인 것이니까 과실치사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사람이 되는 시기를 뭐예요? 앞당겨요. 우리 민법, 물론 우리 수험적으로는 언제 사람이 되는 거죠? 전부가 노출됐을 때 사람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전부가 노출되기 전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태아라고 하죠. 태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태아는 뭐예요? 태아는 그러면 물건인가요? 예,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태아는. 그래서 엄마 몸속에 있는 심장이다, 간이다, 폐와 같은 뭐로 봐요? 엄마 신체의 일부로 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유산을 했어요. 그러면 보상금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아가 죽은 게 아니라 엄마가 뭐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엄마 신체 일부니까 엄마 몸속에 있는 뭐 위장, 뭐 간장 이런 거니까 유산됐다는 말은 엄마가 뭐한 거예요? 다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중상이에요? 경상이에요?
경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산한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신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당했는데 임산부가 타고 계셨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줄 돈은 없는데 가족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뭐요? 죽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막 충돌을 하는 거야. 보험회사 직원이 가가지고 7만 5천 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이 내 자식이 죽였고 뭐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도 법적으로 뭐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 몸에서 어떻게 해요? 다 나와야 돼. 유산은 운전자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엄마를 뭐한 거예요? 다치게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아는 일단 엄마 신체 뭐로 이해해요? 일부러 이해하기 때문에. 왜요? 출생을 해야 전부가 노출돼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존하는 동안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사망하면 권리 능력이 없죠. 사망한 후에는 사람이 아니죠. 사망한 후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체라고 하나요? 좀 고상한 말로 시신 그러나요? 시신. 그럼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3조에 따르면. 그럼 뭐예요? 예,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뭐로 평가받냐면 물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로 변할 거예요? 물건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반드시 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우리는 뭐로 바뀔 존재예요? 물건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언제 사망하는 거냐, 그죠? 그렇잖아요. 언제 사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민법은 맥박종지설, 다른 말로는 심장사설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뭐가 멈췄을 때요? 심장이 멈췄을 때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뇌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뇌가 죽었다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아직 죽은 게 아니라 뭐한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무엇과 관련되는 거죠? 꽤 됐죠? 이제 한 7, 8년 된것 같은데. 그 세브란스 병원인가요? 연세대. 연세대학병원에서 그 할머니 인공호흡기기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뭐예요? 인공호흡기 띠라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뭐예요? 거부하니까 뭐죠? 재판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제가 인터넷 댓글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 돈또 올랐다. 돈또 오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족이 요구한다 그래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치사가 아니에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사는 과실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빼면 그 환자는 뭐가 한다고요? 죽는다는 말은 의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인 것이고, 따라서 의사는 고의에 의해서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니까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되고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동의한다 그래도 살인죄는 뭐합니까? 처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좀 죽여줘. 그래서 죽였어요. 그럼 절 죽인 사람 처벌 안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족이 동의하거나 본인이 동의한다 그래서 살인죄는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실제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건 길어지기 전에 보라매 병원, 거기도 보라매 병원 있었는데, 그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환자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이 왔는데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퇴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원시키냐 그랬더니 이 인간 술 처먹고 우리 가족한테 해준 거 없고 맨날 폭행만 저지르고 악행 저지르고 제발 뒤졌으면 좋겠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아들 딸들이 다 퇴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사가 퇴원하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사가 동의를 해줬고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서 4시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그 의사를 뭐로 기소했어요?
살인죄를 기소한 거죠. 치사가 아니에요. 왜요? 퇴원하면 뭐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뭐예요? 퇴원시켰다면 명백히 그건 뭐예요? 고인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요. 살인죄로 처벌받았어요. 그분이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환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떼어달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채권 안 해주는 거예요. 돈 독으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거하는 순간 뭐가 돼요? 살인죄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1심 법원에서 제거해라 그랬죠? 근데 법원이 안 했죠? 왜 그런 거예요? 2심에서 뒤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제거하라 그래서 뭐예요? 제거를 했는데 누가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제거하지 마라라고 판결을 하면 또 의사가 뭐가 돼요? 살인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항소하고 또 고등법원에서 뭐예요? 제거해라 그래도 안 하죠? 왜? 대부분 뒤바뀔 수잖아요. 그죠? 또 항소해서 어떻게 해요? 대법원에서 뭐예요? 제거해라 라고 하면 이제 뭐예요? 뒤바뀔 염려가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이거를 제거해 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돈또 오른 게 아니라고요. 또 엽기적인 거는 그분은 또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생존하셨죠. 이제 바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언제예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권리 능력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의사 능력이란 말이 또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뭐죠?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요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는 말이 뭐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 대금 줘야 돼요? 줄 필요가 없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뭐예요? 무효래요. 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겠죠? 왜요?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효과가 없단 말이니까. 그죠? 따라서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냐면 책임지지 않는 게 무효예요. 무슨 말이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무효면 매매 대금 안 줘도 됩니다. 라는 말은 안 줘도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앞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와 동의인 거예요. 유효라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과 뭐예요? 동의인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할수 없는 건 무효, 해도 되는 건 유효. 그게 아니라고요. 할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건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는 뭐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인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면 라는 말은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우리 민법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잖아요? 의사 무능력자가 뭘 했어요? 법률행위라면 무효예요. 자신에게 대해서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뭐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누가 있을까요? 첫째, 유아,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 자, 3살 먹은 꼬마예요. 3살 먹은 꼬마는 출생을 했으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3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뭐 하지는 못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인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고, 세살 먹은 꼬마가 서로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만취자? 술을 이빨 쳐먹었어요? 완전 필링 끊어지고요. 막 먹은 거 확인하고 있고, 막 변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도 뭐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뭐는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기도 용인에서 벽돌을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뭐예요? 던져서 밑에 있는 그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던 아주머니가 맞으셔가지고 어떻게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제가 기억으로 정확히 13살인가 12살인가요? 12살, 13살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죄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13살이니까.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죠. 그죠? 그 판례에서 우리 법원은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책임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아이는 뭐할 필요 없다고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댓글에서 뭐라는 개 같은 판례가 있느냐, 그 씹어 먹을 놈들 뭐다 사형시켜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판결은 왜 그런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판례가.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아이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유가족들은 한푼 보상 못 받아요. 왜요? 그 아이는 경제력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냐면 부모에게 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12살, 13살은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없다라고 판시하는 것은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그 부모들에게 무엇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무엇을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무엇을 부정한 거예요? 책임 능력을 뭐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판례가 부당한가요? 부당하지 않죠, 그죠? 그잖아요. 그 12살 먹은 꼬마애한테 뭐 이러다서 뭐 5억의 손해배상해라고 뭐 판결을 내봤자 뭔 의미가 있어? 그 아이는 재산은 뭐예요? 한 대리 용돈만 5만 원인 전부 애인한테. 그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돼. 좀 따라오셔야 돼요. 그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또 우리 정서 사는 게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이 감형해 주죠. 기억나시죠? 어떤 놈이 술 먹고 뭐열몇살 먹은 아이를 성추행하고 막 그랬다고 법원은 술 먹었으니까 뭐예요? 감형해 주죠. 그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술 먹어서 완전히 만취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왜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안 져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다만 완전히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 사람의 형을 뭐 하게 돼요? 감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옳고 그른 건지는 뭐 개인의 사상이고 개인의 생각이니까 뭐 받아들이는 안 받아 이분은 상관없긴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앞으로는 술 먹고 한 거는 안 깎아줍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해놓고 또 여기서도 어떻게 술 먹으면 깎아줘요? 깎아준단 말이죠. 절대로 법원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논리는 제가 만든 논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든 논리도 아니고 우리 인류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라는 것이 생겨서 수천 년 동안 축적해왔던 경험과 논란과 철학적 논의에 의한 결론이에요.
만약에 법원이 여론에 따라서 법률적 논리에 대해서 후퇴한다면 법원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법원이 여론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면 인터넷에다가 여론 창구를 개설하고 여론에 따라서 뭐 하면 돼요? 형량을 부여하면 되지. 판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법원 발표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 대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뭐예요? 존재 가치를 뭐예요? 부정하는구나. 그죠? 그죠? 아무튼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뭐 저는 옳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취 상태라면 의사 능력이 뭐예요? 없는 상태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드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아시죠? 그죠? 함부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잔혹한가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잔인한 형벌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파괴주의적 형벌입니다, 그거는. 이건 뭐냐면, 등가주의거든요, 걔네는.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그러니까, 눈을 뽑는 게 무섭지만, 등가주의니까 100만 원을 훔치면 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이 논리거든요, 이게. 이에는 이라는 이빨을 뽑으면 이빨을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등가 형적으로 형벌해가지고 만약에 먼저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강도질을 했으면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10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형벌 이론이에요. 우리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그 뭐, 고조선의 팔적금 뽑으면 20배 배상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등가주의가 아니라 가해한 것보다 더욱더 뭐요? 많이 배상하는 게 뭐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형벌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그 형벌이 굉장히 뭐요? 파괴주의적 형벌이고요. 굉장히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형벌인 거예요. 존중하는 아주 획기적인 뭐예요? 형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이게 우리가 뭐예요? 눈에는 와 잔인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아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거냐? 모른다, 자, 모른다. 아까 말한 12살 먹은 애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뭐라고요? 의사 능력을 보여서 부정한 경우도 있고 인정한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띨띨한 친구면 나이가 많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똘똘한 친구면 나이가 적더라도 뭐요? 의사 능력이 뭐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취자. 얼마나 술을 먹어야 만취자? 이거 애매하죠? 그죠?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소주 반 병만 먹어도 뭐요? 만취자일 수 있고.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술을 10병 먹어도 뭐요? 만취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 무능력자 예를 유아나 만취자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기억하셔야 문제 풀때 평안하고 뭘 가지고 이해하셔야 편안하게 이해가 되냐면 세 번째 수면 중인 자예요. 자빠져 자고 있는 자는 명확한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잠을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그죠? 자게 되면 저는 뭐로 바뀝니까? 의사 무능력자로 바뀌었다가 깨어나면 뭐로 바뀌어요? 의사 능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 하면 만취자니 유아니 보다 뭘 생각하셔야 되고 수면 중인 자. 자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다라고 이해하셔야 문제 풀때뭐 하잖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교재 내용을 이해할 때뭐 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대적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미성년자인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용화 정형화란 말은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유아는 의사 무능력자인데 언제부터 능력자인지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민법에 만 19세 미만의 자는 뭐라고요? 미성년자라고 딱 뭐예요? 나이를 규정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19세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이 개인적 능력이 뭔지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용어 정리 했어요. 그죠? 자, 정리해볼게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권리 능력인데 누구에게요? 인간,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의사 능력이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무능력자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수면 중인 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볼게요. 2번 해가지고 이제 교재 보시면 태아에 뭐가 나와요? 권리 능력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민법은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뭐가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인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의 경우에 대해선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해요. 자, 다시 한 번요. 우리 민법은 일단 태아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뭘 인정해줘요?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이게 뭐라고요? 개별적 보호주의. 근데 스위스 민법 같은 경우에는 태아도 뭘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이걸 뭐냐면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해요. 스위스란 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특이한 나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선진국인데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스위스가. 우리보다 더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죠?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 가지고 해방이 되고 그럴 때 여성에 대해서 참정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미친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죠? 남녀 다 어떻게 해요? 참정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 모두 인정하는 일인데 얘네들은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1960년대나 돼서 비로소 뭐예요? 인정해줘요.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그다음에 또 태아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죠. 그러면 엄격하게 무엇을 금지하겠어요? 낙태를 금지하겠죠. 그잖아요.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태아도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태아도 뭐예요? 사람이면 이제 낙태는 낙태가 아니라 뭐예요? 살인인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엄격하게 뭐예요?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재밌는 거는 또 존엄사를 허용해요. 그래가지고 뭐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신청하면 뭐죠 국가 당국에서 뭐죠 허용을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당신은 죽어도 좋겠네라고 허가를 받으면 병원 가가지고 나 여기 허가 받았으니까 죽여주시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뭐예요 죽여주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하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요건은 뭐 어떤 불치병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극심한 고통 이런 어떤 요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뭐요 죽여줘요 잠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특이한 나라인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개별적 보유지. 그래서 태아는 원칙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뭘 인정합니까?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그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맨 밑에 첫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를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인정 안 해요. 뭐는 인정합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권은 인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태아인 상태에서. 그래도 태아에게 뭐는 인정이 돼요? 상속권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증은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유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를 기하시면 돼요.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중 자동차는 개똥이에게 준다. 이렇게 썼으면 그게 뭐예요? 유증이에요. 유증이 뭐라고요?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 다시 말하면, 태아에게도 뭐할수 있어요? 유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뭐의 대상이 된다고? 인지.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인지라고 해요. 그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죠? 자신을 인지해 달라고. 나는 당신의 자식이 맞으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 인지해 달라고 뭐예요?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려면 이제 그뭘 해야 돼요? 이제 DNA 검사를 해야 되겠죠.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로만 부인할 뿐 DNA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이 뭐예요? 인지한다라고 뭐죠? 선고를 했어요. 그분은 뭐예요? 딸이 된 거고. 최동호 검찰총장인가요? 그죠? 최근에 말 가끔 나오죠. 그 양반도 왜 검찰총장에서 잘렸어요? 혼인의 자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그뭐 다방 옛날에 지방에서 근무할 때뭐 다방 레진가 아가씨하고 사이에서 뭐그딱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뭐지 그 장성을 해서 뭐죠? 인지해 달라고 뭐예요? 주장을 하니까 그게 밖으로 밝혀지면서 뭐예요? 도덕성에 치명사가 있고 뭐죠? 관두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인지가 뭐라고요?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걸 우리가 인지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인지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말은 아버지는 애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자식임을 뭐할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다,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태아도 뭐의 대상이 됩니까?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 뭐예요? 네 가지예요. 불법행위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 유증, 인지의 대상에서 요네 가지에 대해선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무엇을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3회에서 법적지가 나오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쉬었다가 이제 3번 법적지부터 보도록 할게요.